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샘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TV 검색창에 오마이 주식을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시장 관련 또 종목 관련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따뜻한 투자 조언 선생님이죠. 한옥석 마운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아침에 조금 올라서 출발했죠, 그죠? 그러다가 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가 싶더니 중국에서 일단 신용등급이 이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죠, 무디스로부터. 그것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다르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뭐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주체가 바로 외국인인데 네. 외국인처럼 좀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갖다 기관들이 좀 지켜줬는데 기관 중에서도 역시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연기금은 네. 이제 주식을 매수, 좋은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연말에 가서 배당을 갖다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스튜어드십을 인해가지고 이 배당을 갖다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연금이 사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사면은 주가지수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요즘의 장세가 그렇듯이 올라가면은 자꾸 달리기 후반에 와서 터쳐집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이 필요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돌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중소형주가 좀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이 순환매지 역시 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대가 또 따라 사다 보면은 내일 또 달리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단기 상태에 걸려들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재무 상태가 잘 갖춰진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어떠한 투자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우리가 뭐 태어났으면서부터 태어날 때도 선택받아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일단 커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직장도 선택하게 되고 배우자도 선택하게 되고,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또 일그러집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더욱더 네. 중요해졌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그 2,000개 중에 종목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지선다 우리가 하나 맞춰보려 하더라도 참 좀처럼 맞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선택을 갖다 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비교를 해보고 이 종목이 확실히 다른 종목에서 비교 위에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을 때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도 보면 선택을 못한 사람들은 또 손실이 가고 선택을 잘 하신 분들은 또 이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택의 기준을 갖다가 잘 두고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조언까지 들어보았고요. 방금 전에 중국 증시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위 종합지수 마감 지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0.07%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3064.08포인트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전 증시 0.5% 반등하면서 9812.46포인트에 클로징백 올렸습니다. 아프리카 TV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간략하게 출석 체크하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이응님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광원의 내꼬야님, 릴리양님, 지리산고래님, 에이션트 윈님, 핑거님, 사인페이스 달러니, 백두혈통용녀님, 따스한 여유님, 귀신봉다리님, 알바주주님, 주식왕세미님, 푸네스님, 소고기 사먹자님, 빈방투자님, 테라카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죠. 반갑습니다. 새 스케치북님, 백현 4단지님, 주육육님, 사이먼 말레이님, 꿈꾸는 뱅기님, 수중대님, 선화백수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각토크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공감토크 주제는요. 새 역사 쓰는 국내 증시 수급. 거래량도 좋아질까입니다. 본방송 시작되기 이전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네. 시청자분들과 과연 국내 증시 이러한 상승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도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수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디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주가라는 것이 영원한 상승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승 에너지가 약화되면은 이제 조정에 들어가겠죠. 네. 스컨 사이클을 본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6월 한 중순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아마
2분기 후반부터 3분기까지는 아마 조정 끌에 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아마 가을쯤 돼서 일단 다시 또 상승에 불이 붙으면서 또 대세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번에 그냥 가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일단은 조정은 있을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승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분들은 이 조정을 받을 때 한 2, 3개월 조정 받아버리면 지쳐버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을 우리가 조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가 쉴 때 코스닥이 바로 대안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은 뭐 틈새도 없이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일 그렇죠. 것이다. 그 안에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수급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연기금이 어제 오늘 좀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오히려 팔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연기금이 사는 이유가 뭘까? 우선 대세 상승에 대한 확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많이 올라갈 때 사는 것도 우리가 이제 EPS가 이익이 좋아지니까 EPS가 높아지고 EPS가 높아지니까 퍼가 낮아지고 저평가 됐으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도 되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3년짜리 그 국채를 갖다 보면 수익률이 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이걸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들이 뭘 하느냐면은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합니다. 네. 자금을 필요해 가지고 그 자금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발행하겠죠.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공급망이 늘어나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채권 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차가 또 벌어진다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경기가 앞으로 그만큼 확장세를 보이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연기금이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대세 상승장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나 앞으로 미래 일단 시 경기 회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이제 사는 것은 스튜어드십이라 해가지고 주식을 사가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배당을 두지 않습니까? 네. 연초에 가서 그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기관이라든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럼 배당을 많이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기관들을 계속 살 것 같아요. 네, 외국인하고 반대방을 하면서 일단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좋게 일단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네. 기관 중심의 장세, 외국인 중심의 장세가 전개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장에서 오히려 반대로 행동합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야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 개인들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만약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면 코스닥이 잘 됐겠죠.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힘을 못 쓰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새 정부 출범함에 따라서 특집 프로그램으로 몇 번씩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부분이고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기관의 수급도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펀드 환매도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기사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펀드 지금 물량도 환매 물량을 이렇게 보니까 한 거의 한 8천억 이상 이렇게 환매 물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와서. 네. 근데 이런 이제 물량들이 환매가 많이 됐는데 그 환매 물량 중에서 주로 이제 공모로 들어왔던 환매 물량. 이것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차익 실현성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펀드에서 약 한 12% 평균 수익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효과가 상당히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신의 환매 물량, 투신의 매도 물량을 보면은 100억 전후로 해서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최근 한 보름간에. 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환매 물량이 거의 이제 동인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들은 막 사재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어떤 펀드 가입자가 늘어나고 환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역전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이 딱 그 일단 그 교차하는 순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주제로 또 한옥서 마운의 파트너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종목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봐야 될 텐데 네. 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종목분들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가능한 한 이제 투신의 매도 물량이 없는 종목들 이런 네.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환매 물량이 이제 사라진 종목들이 주가 탄력도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 ISC 같은 네. 이런 종목은 제가 거의 4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만 4천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역시 앞으로 좀 긍정적 관점에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볼린저 밴드가 수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태틱 상태, 정적인 상태, 매수 매도가 그야말로 이제 거의 뭐 비슷한 대등한 어떤 역시 힘을 갖고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이 네. 밴드 수축으로 들어가 치고 나서 그다음 확장될 때. 또 다이나믹하게 위로 탈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다음 주가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LG화학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뭐 배터리 부분에서 조금 이제 중국의 어떤 압박이 있다 보니 그러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좀 약간 오늘 좀 주춤하는 거지만은 이것도 이제 환매 물량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마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또 현 정부가 또 잘 매듭을 중국과 잘 풀면은 더욱더 네. 아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정권주, 관심주에 예, NH투자증권도 예. 보이네요. 예, NH투자증권은 이제 정권주로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이제 수축됐다 다시 재확장되면서 레벨업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자금이 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네. 정권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정권주의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NH투자증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지금 아프리카TV에 예. 지금 증권주를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네. 질문이 지금 올라와서요. 수승대님께서 증권주에 대한 한 대표님의 고견을 여쭤보고 싶다 하면서 SK증권 매각에 대한 정보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네. 뭐 증권주는 시장의 그 지수의 어떤 상승 분위기가 맞물려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PBR이 0.75배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있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 대세 상승장을 타면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정권주를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그냥 건성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드린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머릿속에 두었더라면 정권주 수익을 많이 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SK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SK증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매각 설이 가끔씩 나와요. 네.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수승대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네. 이제 매각이 가능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주가가 앞으로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SK증권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리상고래님께서 ISC를 어제 종가에 매입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시네요. 예. 네. 그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은 뭐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네. 조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야 돼요. 백두혈통용장님께서 갑자기 또 증권주 얘기를 하니까 교보증권은 어때 보이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예, 지금은 이제 위탁수수료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화된 기업들 네. 예를 들면 KTB투자증권은 후발주지만은 특화돼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잘 받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NH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협이라는 것을 안고 있고 좋아지는 모습이고 정권으로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신 종목이 비아트론이었거든요. 네. 간략하게 비아트론도 들어볼게요. 비아트론 역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일단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아마 비아트론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도 좀 많이 주고 그런 네.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심 종목들 네 가지 함께 확인을 해보았고요. 벌써 오늘 본방송을 좀 일찍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장 전략을 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상승 기조 하에 조정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상승 기조라는 그런 마인드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주식을 사더라도 자꾸 낮춰 사다 보니까 못 사는 수가 생기고 또 사더라도 일단은 다른 사람은 많이 사가 수익을 많이 내는데 나는 많이 못 사가지고 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상승장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히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칩주가 지금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그래서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거든요. 그리고 블루칩주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데 여기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네. 중소형주도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스몰캡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정권주도 역시 앞으로 긍정적이고 정책 관련주에도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았고요. 계속해서 아프리카TV 고민 상담방은 주식 고민 상담방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한옥서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22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45분에 이어질 예정이고요. 미국 쪽의 지표들, 4월 기존 주택 판매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요. 주간 원유 재고, 국제 유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FOMC 의사록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이고요. AR 인베스먼트 하창봉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캠 블랜차드의 신간 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드립니다. 좋은 책이네요.